일상생활 치우고 상사한테 혼나고 와이프 이렇게 와이프 닥터 프렌즈입니다. 지난번에도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요. 그렇죠.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환자분들이 생각이 별로 안 닿는 경우가, 그게 사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이고 큰 병들의 무서운 점이에요. 오늘은 약간 겁을 주는 게 목적인 거죠, 그러면? 겁이라기보다 알자는 거예요. 아유, 말을 무섭게 하시는데. 환자분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또 약을 열심히 먹을 테니까. 당뇨병이 어떤 걸 일으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당뇨병은 아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피에 그 당이 높아서 그런 건데, 이런 고혈당이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수도관 안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이 녹게 있으면은 수도관이 녹이 슬어버려요. 녹이 쓴다고 물론 이 물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. 피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. 수도관이 터지는 거예요. 작은 수도관부터 터지겠죠. 그렇겠네. 그래서 당뇨병은 혈관이 터지고 혈관을 깎아먹는 병이고, 그래서 고혈압, 고지혈증 다 혈관을 깎아먹고 수도관을 녹슬게 하는 병인데, 같이 있으면 더 안 좋다는 거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, 우리 몸에는 작은 혈관들이 먼저 있어요. 눈, 콩팥. 콩팥도 작은 혈관 덩어리예요. 그리고 저도 이거는 의과대학 가서 알았는데, 우리 신경이 혈관처럼 눈에 보여요. 뭐 아시겠지만 해부를 해보면은 우리 몸에 혈관만 가는 게 아니라 신경이 가더라고요. 저는 그걸 몰랐어요. 근데 그 신경을 먹여 살리는 것도 작은 혈관이에요. 당뇨병이 오래되면은 이 작은 혈관들 먼저 문제가 생겨요.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, 잘 모르고 있다가 콩팥이 안 좋아져서, 의사가 어려운 말 해요. 막 단백질이 빠져나옵니다,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. 당신 투석할 수도 있습니다, 이런 말이에요. 그리고 더 되면은 신경의 합병증이 오면은 막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, 혈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신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. 결국 약간 겁주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자세하게 이 병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.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다면은,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혈당을 조절받고 있는지, 목표한 수준대로 가 있는지, 병원 다닌다고 해도 안 가 있는 경우가 반이 넘어요. 병원을 다녀도 조절이 안 되는 게. 이렇게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혈관, 심장. 심장을 먹여 살리는 큰 혈관, 머리를 먹여 살리는 큰 혈관, 얘네가 막히고 터질 수가 있어요. 이러면 당뇨는 그럼 전신에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? 그렇죠. 우리 몸에 피가 안 가는 곳 없고 혈관이 안 가는 곳 없잖아요. 당뇨병은 혈관 문제예요. 젊은 나이에 심장이 망가지거나 머리 망가지면은 돌이킬 수 없고, 그게 생기면은 돌아갈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, 말했잖아요, 콧물이 안 나니까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. 하다 보면은 순간 당황했어. 그래도 정신과 환자들도 잘 병원 잘 오죠. 본인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.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. 그럼 예, 어디나 다 있죠. 예. 사실 저희도 그래요. 코 잘라버리고 싶다면서 안 오셔. 코가 너무 불편해서 잘라버리고 싶어, 근데 안 오셔. 다 바쁘니까. 저희도 알아요. 저희도 알잖아요, 바쁘다는. 거 솔직히 일상생활 치우고 상사한테 혼나고 와이프 이렇게 와이프. 그러니까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, 자기가 바쁘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. 가족 없으면 안 챙겨도 돼요? 가족 없어도 와야죠. 자기가 1인 가정인데 자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건데. 큰 일들이 생겨요, 정말. 증상은 없는데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뭐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이 오면은 그 시간은 못 돌려요. 너무 후회스럽지만 정기적으로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돼요. 근데 그러려면은 뭐 내분비 내과 의사를 만나는 게 좋고, 아무래도 그런 무서운 병이다. 무섭고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면, 그쵸? 예,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. 다니시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, 뭐 당화혈색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챙겨야 돼요, 본인도. 아직 당뇨가 있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생기면은 저는 우창현 선생님하고 같이 관리를 열심히 받아야겠다. 그래야 되는데. 네. 오세요. 안 오셔도 좋, 안 오시면 더 좋지만. 네. 알겠습니다. 저도 비염이 있다면 전 제가 치료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치료해야죠.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건강에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요. 그리고
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